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건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에서 너무 혹독하거나 이거 해봤는데 성과 없어, 그냥 그만하자라며 쉽게 포기하고 절대로 할수 없고 꿈같이 느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? 저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저는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그 효과를 믿고 아무런 변화는 없었지만 1년간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. 1년이 걸렸지만 조금씩 저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.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3개월간 운동을 하루에 딱 7분씩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답니다.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. 운동을 한다는 기준을 바꾸자. 많이 할 필요도 없어. 꾸준함, 그리고 몸무게에는 집착하지 말자. 그리고 운동을 하며 내 몸매는 아름다워지고 있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고 있어. 이 유튜브 영상은 추원이라는 분이 올리시는데요. 너무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. 아주 쉬운 여성들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분, 8분 영상들이 가득해요. 오늘도 따라하면서 저는 상상하고 저의 무의식에 이야기를 했어요.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. 건강하며 내 몸매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어. 더디지만 그냥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저는 상상하고 자기 암시를 하며 오늘도 꾸준히 하기로 다짐했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너무 꿈 같고 시작도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저와 함께 그런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